이제 요 어법 문제인데 내용을 그 보면은 요게 뭐지? Marine fishing이니까 어업이지. 해양에서 어업은 필요로 한다. 크래프트를 써야 되네. 자, 크래프트는 여러 가지 뜻이지만 여기서 뭐다? 공예 기술이 좀 배. 배를 사용해야 된다. 오늘 써야 되는 이유는 오너 크래프트, 오너십, 배를 타고 뭘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뭐 이제 네트랑 더치랑 이런 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니까 투 맞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연히 이렇게 관찰한 사람들이 있어. 일반적으로 배만 본대. 바다에 있는 배만 본대. 이렇게 우연히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그 다음에 이런 어선이지. 소규모 피싱 커뮤니티의 어선들은, 자, 이게 이제 특이한 건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크래프트는 단수 복수가 똑같아. 그지? 자, 이것들은 뭘로 표시된다 이랬는데, 다양한 디자인들로 표시된다. 자, 이렇게 수동태로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이상 없어 보이네. 이것은 뭐 때문이다지? 이건 뭐 때문이다? 이 인슐러가 무슨 뜻? 절연, 차단, 이런 말이지. 그래서 차단된 자연 특성 때문이다는 거지. 이런 해안선, 그 지역 사회에, 해안 지역 공동체에서 이렇게 고립이 된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립되다 보니까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관계사겠네. 이거는 뭐를 초래해 왔다, 이런 말이 되지. Give rise. 문화적으로 이렇게 조건화된, 제한된 변화를 초래해온 이런 특징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형용사, 과거분사, 현재분사도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써야 되겠지. 이렇게 뭐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 영향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하는데? 특징인데, 이제 어선이 이렇게 특징을 갖는 데는 문화적인 영향도 있다는 거지. 뭐 색깔 뭐 이런 것들. 그러나 두 가지 제한된 요소가 영향을 또한 미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들도 있지만은 또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이 어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이용할 수 있, 뭐가 이용이 돼서 그렇다? 적절한 나무나 다른 건축 재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갈대나 뱀부, 대나무 같은.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다? 그 지역에만 특정한 물리적, 해양학적 요소들 때문이다. 그 지역만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야. 물리적, 해양학적 요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지. 포함해서니까 ing를 써야 되겠지. 구조 질감, 바다 경사, 뭐, 이런 파도의 특성. 이런 것들도 다 다르다는 거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파도가 높이 치는 곳은 배를 그거에 잘 견디게 만들겠지. 뭐, 그 경사가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곳은 아무래도 배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 경사가 깊은 곳은 좀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경사가 얕은 곳은 또 푹 가라앉은 못 움직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따라 해양선에 접근하는 파도 이래 가지고 이걸 꾸며 주니까 ing를 써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무슨 구문? It is that 구문처럼 보이는데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어를 강조해 주는 거고, 주어가 앞으로 나온 거지. 바로 이런 요소다. 전반적으로 이런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요소들이 뭔지를 다 말해 봐라 하면은 뭐가 있겠어? 몇 가지가 되겠지?
자, 그런 것들을 쭉 말하면 되겠지. 뭐 문화적으로도 다르다. 또 뭐가 또 달랐어? 이런 물리해양학적인 요소들도 다르다. 또 이렇게 적절한 재료들도 다르다. 뭐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인슐러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서 또배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이상을 이제 말하는 거겠지. 아니면은 뭐 앞에 두 개일 수도 있겠고, 요 these factors는. 그렇네. 여기 보니까 문화적 고립 떨어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게 다양성이 달라진 게 이제 주된 설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에는 뭐가 들어가겠다? 이런 다양성은 영향을 받았다. 문화도 있지만은 뭐? 자, 저런 걸 무슨 요소들 할까? 환경적 요소. 그지? 이런 해양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고 또그 지역에 나무만 있으니까 그 지리적, 해양적, 환경적 요소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지. 문화적 뭐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만이 아니라 뭐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 봤고.